할렐루야. 3월 11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라 말씀 주간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시험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신이 떠날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것까지는 괜찮다. 왜 사람들을 다 죽였을까? 물러서 홍수를 일으켜서 배에 타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다 죽게 만드셨을까? 이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구와 물에 다 잠겼습니다.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구촌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조상이 되는 것이니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 홍수 심판 없었다. 그냥 설화에 불과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을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 하셨습니다. 와, 얼마나 악하게 살았길래 아니 사람이 악하게 살더라도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인데 창조주 정도면 전능하신 신이라면 우리 사람들 악한 것도 이해를 하셔야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정도로 악한 걸 모르셨나? 나 하나님의 작품인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창조하심을 후회하실까? 그리고 육체가 된다, 육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지구촌이 다 잠겼을까? 지구촌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 아니면 이거 거짓말인가? 아니면 전체가 아니라 그 지역만, 그 일대만, 그 나라만, 그 민족만 홍수 심판을 받았을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감정대로 생각할 것입니다. 간단하죠. 아이가 잉태했습니다.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잉태했는데 몇 개월 만에 나옵니까? 10개월 만에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아이는 생기는데 배는 불러오는데 그러다가 유산을 하고
아이가 살지를 못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10개월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죽어버립니다.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 되어서 죽으면 그다지 슬프지도 않습니다. 근데 팔다리 모든 형체를 갖추고 8개월, 9개월,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아이를 볼 수가 있지. 옛날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배가 불러오면 아,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니 아이가 커졌구나. 많이 커졌다. 근데 10개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많이 불러오지 않으면 저 아이가 있나 없나? 과연 임신한 게 맞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의술이 너무 발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오질 못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못 나오면 그러면 차라리 잉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아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나은 겁니다. 아이가 못 나온다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임신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임신했는데 아이가 못 나와요. 계속. 그 부모는 환장하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는 애간장 타는 겁니다. 저러려고 잉태한 거 아닌데. 저러려고 아이를 낳은 거 아닌데, 아이를 가진 게 아닌데, 부모가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근데 아이가 나오질 못해. 그냥 빗덩어리가 돼서 나옵니다. 계속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된다는 것은 이 지구라는 자궁에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휴거를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이 하늘로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계속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10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엄마 뱃속에 10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빨리 나오는 사람은 7개월 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나옵니다. 그러나 좀 위험하죠. 10개월이 딱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10개월. 곡식 익는데, 그리고 밥솥에 밥이 익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완성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이 지구는 자궁과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천의 요새랄까. 지구가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나와야 합니다. 지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못 나옵니다. 나오질 못합니다. 뭐 때문에? 사람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겁니다. 사랑을 내주셨는데 사랑,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더 잘 살아라고.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온갖 상처를 받고 세상을 비방하고 인생을 비방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물질, 명예,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잘 살아야 하는데 못 살고 있습니다. 고깃덩어리가 돼간다는 겁니다. 개가 주인에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때요? 사람을 물면 아니 됩니다. 그죠? 물면 아니 됩니다. 특히 주인을 물면 아니 됩니다. 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인을 물면 아니 됩니다. 근데 집에는 토끼도 물어버리고 고양이도 물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보다 작은 개들도 물어버리고 자기 멋대로입니다. 주인에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주인에게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 살지 않습니다. 그리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늘에서 은혜를 내리고 있는데 햇빛을 내리고 있는데 밤에는 달빛같이 비춰주고 있는데 그리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밥상을 딱 차려주셔야 돼요. 아니요. 자기가 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그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주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아름다운 세상 지구촌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이 똥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공기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물이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 한번 보세요. 뭐 계란도 만든다며 식용유도 뭐 만들고 폐수로 만들고 살을 먹으면 죽는데 예? 물질에 눈이 멀고 사랑에 눈이 멀고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고 자기가 잘나서 그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닌데 희생해라고 너의 모든 힘을 발휘하여 생명을 살리라고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참다 못해 물러서 양심이 없으니까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물러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올라와야 하는 다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짐승 같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에휴, 짐승보다 못하다. 어른들 이런 말씀을 쓰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충격입니다. 진짜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들이 악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말씀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며 살고 싶고 이 삶이 영원히 이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하셨을까? 영생의 삶으로 창조하였는데
그리 살지 못하고 다 구천을 떠드는 귀신과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말씀을 주고 말씀을 주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다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삶을 살길 원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우리의 삶의 삶을 주관하며 우리의 마음을 단정하길 원합니다. 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